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꾀하는 TV, 티스타 TV 할게요. 기상자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저그드 프로토스전, 프로토스 저그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적으고, 일단 2000점 찍는 게 목표인데, 일단 한 3게임, 4게임 남았거든요? 그것만 하고, 가보죠. 다 이기면 되니까. 자, 이번 경기는, 이번에도 약간 좀 서키처럼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게 가장 좀, 요즘 스카우필드의 좀 트렌드인 것 같아서, 그걸 연습해 보자. 언게이트로 출발을 해서 스카우필드로 넘어가는 그런 능력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스카웃은 포지 더블 넥서스를 들어가면서 상대방한테 공격 주도권을 주고 플레이를 해버려서 상대방이 굉장히 또 편하게 게임하는 경우가 많고 자원적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원게이트 플레이를 했을 때 사람 구발원만 아니면은 굉장히 또 무난하게 경기를 또 출발할 수 있고 상대방도 부유하게가 아닌 약간은 좀 가난하게 출발하는 게 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는 요게 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구 맞고 정찰을 어디로 갈까요? 대각선으로 갈까요? 여기로 한번 가보자. 여기 가서 오버로드 딱 보이면은 네, 위로 가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내려가던지 운영하면 되겠죠. 보통 이제 앞마당 쪽에 시야를 밝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해봤을 때 없으면 내려가고요. 안녕하세요. 동엽동엽님 안녕하세요. 조양빈님 안녕하세요. 점심 안 먹고 갑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는 거예요. 제가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방송 분량이 없어서 빨리 영상 찍으려고. 야 뭐야 설마 여기 있는 거야? 아닌데. 아니야 나한테 올라오고 있어. 나한테 올라오고 있겠죠. 돈 벌어야죠. 영상이 비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없을 때 이렇게 낮에라도 혼자 켜가지고 방송을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유튜버의 현실이죠. 어쨌든 간에 일단 넥서스, 아예 넥서스, 해철이 짓고 있어. What? 한 번에 왔다고? 정찰을? 한 번에? 리얼로? 상대방? 한 번에? 어떻게 한 번 했지? 보통 이제 한번 찔러보고 예. 정찰이 안되면은 저블링을 다른데 한번 보내보는데 되게 신기하게 게임하네요. 예. 아니 이게 근거가 어디갔지? 이게 어떻게 한번에 왔죠? 되게 신기하네. 보통 한 번에 못 옵니다, 이게. 왜 막혔죠? 지하우스, 아들을 위하여, 가오가라. 굉장히 신기했다. 보통 저렇게 한 번에 오는 경우는 진짜 드문데 예, 상대방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잘했다? 라고 봐야 되나? 저런 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냥 갈 거다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간에 일단 질럿 한번 4질럿 타임이거든요. 이거 한번 질러내면서 시간 끌고 앞마당에 캐논만 지으면은 우리가 또 무난하게 운영 들어갈 수 있는 각이 나오니까 요것에 대한 집중을 잘해야겠죠.
링이 없어요. 히드라이스크. 깰 수 있겠네. 여러분 히드라이스크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공격을 무섭지 않죠? 좋아요. 자, 코어렉을 올려주면서 운영 들어줍니다. 3의 처리 운영이고요. 저는 추가적인 상대방의 멀티를 체크해주면서 운영 들어가면 되겠죠.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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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드라 리스크 대는 깼어요. 그래서 히드라의 업그레이드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사냥할 추가적인 멀티까지 지연시킨다. 와우, 이거는 대박이죠. 리얼 대박. 잡았나요? 버텨봐. 개놈 간다.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거세가 뽑아주면서 한번 찔러보고 사내발 테크 확인한 다음에 스카웃으로 넘어가는 빌드예요. 일단 가스를 좀 많이 확보를 해놔야 우리가 다음 운영으로 좀 들어가는 게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이 정도 지으면 안 보일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보이는 걸로 아는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딱 좋은 날이로 내 목숨을 라이오에. 준비가 끝났다. 자, 그러면서 스카우 모아줍니다. 도전 중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몰라요. 안 보이죠? 지하우스. 자, 이제는 스카웃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로드 잡고 사내밭 본지 가면서 때려보죠. 안 보이지롱. 안 보였지롱. 이거 안 보여요. 이게 시야가 해처리가 지워지지 않았을 때 굉장히 시야가 좁습니다. 그래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그냥 점프를 할게요. 사내밭 뭐 오던 말죠. 레어 아직 안 올렸고요. 본진에 캐논 지을 필요가 없이 그냥 앞마당에 캐논을 더 늘리면 되겠고. 자, 앞마당에 아둔까지 올려주면서 히드라이스크 공격에 대한 방어하겠습니다. 아! 뭐야, 멀티가 더 있어 너? 야, 6시도 멀티했어? 대단한 사람이야. 지금은 멀티를 주게 해도 돼요. 네, 그래서 막 엄청 급하게 할 필요 없이 아, 사내 멀티 주는구나, 가져가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다음 스카우 콤비네이션 플레이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네. 준비가 끝났다. 물론 그 전에 다크템플러 같은 거 한번 찔러서 사내방에 멀티 한번 견제해주면 좋고요. 여기 이런데 다크 보내면 또 취소하게 되거든요. 오케이. 잘해 잘해 잘해. 이티 잘해. 레어테크 이제 올라갔을 건데 무슨 건물을 짓고 있는지 볼게요.
일단 스파이어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는 거 중요하고. 근데 이렇게 갔으면은 웬만해선 스파이어보다 좀 그 뭐냐 오버 스텝 쪽에 그냥 투자를 하면서 히데아스크 럴커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할 것 같긴 한데 모르니까. 뭐죠 이 파일럿 막힌 거야? 갑자기 왜 안 막혔지? 도움이 필요한다. 아, 드디어. 파열을 안 짓고 있네요. 아 짓고 있네. 필요한다.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빨리 좀 한번 가겠네. 사내방에 오버로드 라바 막 모으고 있고. 갑자기 지금 라바가 돌아간다면 탈이에요. 탈이.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넘어와. 못 넘어. 이거 너무 많이 잡는데요. 정말 많이 잡았는데. 일단 스카우 다크 다크아웃으로 상대방의 월트에 있는 오버를 잡고요. 그 다음에 드론 잡아주면 운영 들어갑니다. 카네마 결국 이 또 멀티 공격 당하면서 피해 받는 거예요. 이제 질럿으로 한번 시간 끈 거고. 자 그러면서 견디면 그러면서 나는 멀티 멀티. 일단 스카웃부터 되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카네마가 지금 데뷔를 막 한 게 아니고 이제 하는 거라서 돈도 막 써야 되고 드론도 잡힌 거 복구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잡힌 거 어쩔 수 없어요. 많이 봤죠? 드론이 막 스카우 뽑은 거 이상으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스카우 공격과 동시에 멀티는 기본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잡아. 아이 걸렸다. 와. 어찌되었든 간에 상대방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태일 거고. 어? 으아? 으아? 너무 어마하게 뚫렸는데? 살짝 큰일 난 건 저 롤커로 볼 게 없네요. 좋다.
있습니다. 어? 왜? 아, 잠깐만! 아니! 나 얼굴 볼 거 없는데? 일단 멀티 생긴 건 멀티 생긴 건데 이거 피드라일 수도 있고 드론을 복구를 못했나? 드론 약간 많이 적긴 하고. 어, 복구했는데? 아, 뭐지? 여기를 복구 못했나? 아니 했는데? 왜 나가? 못 이긴다고 생각했나? 물론 저도 알만했고요. 상대방도 알만했어요. 아이고 감자님 20달러 감사합니다. 16,700원 감사합니다. 감자 왔어요. 낙방 가즈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윤님 안녕하시고요. 왜 파이점 올랐어?